엄마가 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예. 떼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이렇게 울지만 말고 말을 해. 이렇게 할 때 이제 울고 떼쓰는 애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귀찮아서 나한테 선을 그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이게 맞는지 막막한 순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아동 청소년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 30년 동안 내 아이, 남의 아이를 많이 본 조선미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그거를 부모 방향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부모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남편은 네가 쓸모없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저네요. 그렇죠. 예. 내가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누구야? A야? 근데 엄마 C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부모는 배워야 되는 건가요? 잘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애가 끊임없이 엄마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면 예를 들어 오늘 집에 가서 큰애한테 뭘 전달하고 싶으세요? 오늘 일기 쓰는 거요? 일기를 썼니? 물어보고 일기를 네. 쓰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엄마가 오기 전에 일기를 써.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침에 얘기하셨나요? 아침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네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네, 그런 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장님 지금 사장실에 앉아서 아, 그 편집장 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봤자 속으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 말하고 있다.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네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시, 명령, 설명, 설득. 지시랑 명령은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단어를 다 쓰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제 지시는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네. 명령은 거기 좀 강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시가 제일 맞는 거고요. 지시요? 예. 하면 안 되는 게 설명과 설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건을 팔러 왔어. 예. 그래서 편집장한테 물건을 팔아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겠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파는 사람이 을이죠. 그렇죠. 예. 엄마가 애한테 설득을 시켜. 예. 그럼 누가 을이에요? 아, 갑을 관계가 성립되네요. 그렇죠. 설득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설명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설명과 설득. 예. 근데 이제 설명은 이제 또 이런 가정이 있죠. 아니, 이 물건이 정말 좋은데요. 정말 좋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설득이 되고. 자, 이 물건은요. 딴 물건은 1, 2, 3, 4, 5가 좋은데 1, 2, 3, 4, 5, 6, 7, 8까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설명한 사람 마음속에는 네가 이거를 이해하기만 하면 안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대가 이거를 다 이해한다는 가정을 하고 전제 아래. 그렇죠. 불친절한 거죠, 아주. 그리고 애가 이걸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설명을 다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하면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어. 그럼 이제 애는 뭐라 그럴까요? 알았다고. 그렇죠. 예. 그걸로 끝인가요? 돌아가서 잠시만 좋은 집에 좋은 직장 가만있어봐 그럼 뭘 알아? 이렇지 않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단어는 쓰지 네. 않는 게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교수님께서 좀 전에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유아나 그 연령대에 따라서는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라든지 이해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됐다. 그때는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설명이나 설득 방식을? 이해는 하죠. 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 애들이 다 이해하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 예. 그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예. 정말 충분히 이해해요. 네, 네. 근데 그걸 이해한다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진 않죠.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 뇌에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네. 이해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영역이 있어요. 이 사이에는 거리가 되게 넓어요. 커요. 그래갖고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고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 동생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다 때리는 거죠. 안 돼라는 말, 안 돼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 예. 안 된다는 행동을 이해하는 거, 동생을 안 때리는 것은 서로 되게 상관이 없어요, 뇌에서는. 그래요? 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인데 요즘 들어서 민주적인 부모, 수평적인 부모,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설명이나 설득으로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의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래 이제 미성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예. 혹시 법적인 의미를 아시나요? 왜 미성년, 성년이 안 됐다라는 예, 거네요. 성년이 안 됐다는 예. 게 무슨 의미예요? 자체적으로 혼자 생각 판단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은 예. 얘한테 뭐가 결국은 좋을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이고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와 그걸 아는 부모가 대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민주는 저는 사실 약간 예.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겁이요? 부모, 현실성이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나쁜 부모가 아니야. 이런 어떤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딱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마 맘대로 해? 뭐 이런 비난을 안 듣기 위한 거 아닌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했다, 아이한테. 난 얘를 존중해. 아, 예. 찔리네요, 교수님. 아이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예. 사실 떼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그렇게 울지만 말고 말을 해. 이렇게 할 때 이제 울고 떼쓴 애들이 많은데 그 네. 이유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엄마가 귀찮아서 나한테 선을 그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느낍니다. 학원 담임이겠죠 아이가? 예, 예. 학원 네가 좋은 데 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고르죠. 그렇죠. 막막하죠. 아니 근데 엄마는 민주적인 엄마라고 이거 동네에서 네 마음에 드는 데 골라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이는 오히려 더 그거를 뭐 하라는 거야, 저. 예.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책임질 수 없죠. 예. 아, 그래서 내가 저게 간판이 예쁘네 하고 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올림피아드 학원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 맞지 않아요. 예. 예. 그럼 나중에 엄마가 네가 한댔잖아. 그러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네요, 부모는. 아, 그게 사실은. 부모의 고유하고도 가장 중요한 친구 네네. 같은 부모도 저는 예. 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 같은 부모요? 예. 그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나 애 안 키우고 친구랑 살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아로서의 육아란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 역할의 주체가 안 될래?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책임성과 선을 그어주는 거는 본인이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내 건데 왜 갖고 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얘가 아니야 나도 같이 놀래 이렇게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야 우리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뺏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못 해요. 어른이 해야죠. 선생님이 됐든 부모가 아이들하고 하는 대화는 예. 지시와 비지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지시와 비지시.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은 되게 뭐 많겠죠. 뭐 너 뭐 먹었어? 응, 학교 갔다 와서 어땠어? 뭐 누구랑 놀았어?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뭐 엄마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뭘, 너 숙제 했어? 아, 지금 숙제 해야지. 씻어? 자야지. 이런.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마땅하다는 거 엄마 입장인가? 아, 예. 마땅히 했으면. 아, 했으면 좋겠다. 예, 바람이 있는 애도.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예. 우리나라 사람 엄마들은 엉뚱한 데 쓰는 민주, 존중. 아. 존중은 얘 감정을 인정하라는 건데, 막 개체 자체를 막 존경하고. 아, 이렇게 떠봤자는 그거를 존중이라고. 예. 일상적인 게 우리가 사실 80이죠. 뭐 밥 먹었어, 뭐 난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해서, 예, 예. 그건 하루에 한 10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이제 뭘까요? 지시는 사실, 예. 그러니까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딱 가르쳤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기를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일기를 안 썼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일기 안 썼어?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하면요? 아니, 엄마 물어봤잖아요. 아, 물어본 게 되네요.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안 궁금했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아, 왜 안 했어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일기 쓰자 이렇게요. 같이 써줄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일기 써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일기 써 그럼 그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기 쓸래? 일기 쓸까? 일기 쓰자 이렇게 되면 지시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지시는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죠. 특히 아이들은 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어미나 뭐 이런 게 미묘하게 바뀌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기 쓸래? 이렇게 왜 안 썼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 자체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뭘 갖고 알아채야 되냐면 엄마 표정이나 어조를 듣고 알아야 되거든요. 예, 비언어적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제 눈치 봐 이랬던 거죠. 좋게 말할 때 눈치 봐라. 뭐 이런 게 되죠. 일기 안 썼어? 빨리 일기 써. 이렇게 하면 이제 일치가 되니까 예. 안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왜 일기 안 썼어? 그러면은 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차. 아, 이거 반성하면서 내일부터는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거죠. 반성을. 예, 예.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나요? 한 번은 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양심과 반성과 뭐 이런 자율 네. 근데 이런 거 좋죠. 네. 알아서 스스로 네. 시키지 않아도. 교수님 저희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네. 자기주도성이잖아요. 18세 이전에는 안 돼요. 자기주도성이요? 네. 자기주도 학습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자기 주도는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8세 예. 이하는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닦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 주도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고 이렇게 눈 비비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어렸을 때 훈육은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알아서 해주겠니? 엄마 네가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자발성에 일어난 행동이 아닌 거네요. 습관화된 거네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훈육은 그냥 습관 만들기. 근데 습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 반복과 일관성. 반복과 일관성. 예. 이 반복과 일관성을 하기에는 지시가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그렇죠. 일기 안 썼어? 빨리 지금 갖고 와서 써. 볼 때마다 안 썼어? 빨리 갖고 와서 써. 예. 그다음에 조금 더 효과 쓰려면은 일기 쓰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집에 갈 때 뭐 하나 사 갖고 갈게. 뭐라든지 일기 쓸 때마다 엄마 스티커를 하나 줄게. 이거 다 모으면 게임 머니 얼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쓰지 않을까요? 상벌까지 합쳐서 같이 주는 건가요? 효과를 더 유도하려면 그렇죠. 지시 안에는 여러 가지 예.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예. 어떤 행동 수정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뭐 보상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지시를 효과적으로 하고 좀 빠르게 학습을 하고 습관화가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상상하고 연상하게 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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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면 뭐 어떻게 되겠니라든지 예. 뭐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도움이 되겠니라든지 예. 뭐 이제 한 그것도 이제 청소년기 예. 이후 이제 한 10살쯤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친구가 너하고 놀고 싶겠니 뭐라든지 요 정도 되고요. 이제 청소년기는 조금 더 미래. 뭐 한 고등학생쯤 돼야 너 앞으로 이거 하고 싶다며 뭐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이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면 이해는 한다는 거죠. 이해는 한다요? 그렇죠. 그 다음은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못 나아갈 수도 있는 남편도 거네. 아 그렇죠. 왜 자기도 안 되는 거야? 남편이 계속 소환되네요. 계속. 아 왜냐하면 엄마들은 예. 자기한테 대입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애한테는 당연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예.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애하고 갈등하는 건 항상 네. 이런 지점이죠. 예. 내 마음을 아이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왜 걔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일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야. 부모는 끊임없이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게 마치 네 생각인 척하는 거죠. 엄마는 이러이런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걸 널 위해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걸 하면 네. 이건 나중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족쇄가 됩니다. 부모의 바람을 내 바람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악한 종류의 세뇌가 네. 널 위한 거야. 그리고 특히 그 부분을 학습에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아이가 뭘 진로라든지 어떤 부분의 관심, 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너를 위해서야. 엄마 나는 요리사가 될래? 그래 요리사가 될래도 공부를 잘해야 돼. 라든지 너를 위해서야. 그렇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예.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 다음에 학습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동기가 없다 그러는데 예. 그렇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엄마들이 무슨 말을 하나 생각해 보면 돼요. 지난번에 뭐 하고 싶다며 너 이거 지금 거기에 맞아? 뭐 이렇게 하면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 예, 엄청난 회사스레 메이게 되는데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 뭐 엄마 나는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아니? 우리 생각해 볼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니? 뭐 라든지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 우리 누구누구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월급이 많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마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아이가 그런 대화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면 그래 기특하네. 아, 기특하네요. 한번 기특하네. 이렇게 제가 그랬고요. 아, 우리 딸은 뭐 어렸을 때 엄마 난 피아니스트가 될래 해서 그래 그거 좋지 했더니 엄마 나는 의사도 될래 해서 그래 했더니 근데 바쁠 텐데 그랬어요. 제가 피아니스트 예, 둘 다 하기에는 그래서 좀 바쁠 텐데 했더니 낮에는 의사하고 밤에는 뭐 바이올리니스트 할래 피아니스트 할래 해서 그래 그냥 걔네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아 그냥 던지는 얘기인가요? 너무 심각하게 부모님이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를 아니,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딸은 중학교 때 예. 그 당시 하버드의 연인들인가 그래서 네, 예. 엄마는 하버드 대에 갈래 해서 뭐 그래 좋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 고2 때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대학교는 찍어서 가는 줄 알았어. 그냥 엄마 간대 정도는 기본으로 가고 아 그러면 그 정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걸 몰랐나 봐요. 그거를 고등학생이 돼야지. 아 그래요? 예, 지금의 내 수행과 대학과의 예. 이 상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서 안다고. 그래갖고 고2 때 자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간 대학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급 존경스러웠다고. 그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너는 명문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네요.
이해를 못하고 불안이 생기죠. 자녀의 자존감을 놓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제 주변에도 자녀의 자존감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아이 자존감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존감이 나는 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애들? 성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약간 눈으로 관찰된다는 게 그때쯤부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개념은 자존감은 네.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자존감이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의 구성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변동 가능한 어떤 개념이었어요. 아, 네. 만들어가는 형성 단계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어리면 내향성과 외향성을 자존감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외향적인 애들은 막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고 막 내가 하고 손도 발표하고. 예. 근데 이제 내향적인 애들은 이렇게 알아도 가만히 있고. 예. 근데 이건 기질이거든요. 기질은 자존감하고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예.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게 무슨 자존감하고 내향성 발표하는 게 좀 쑥스러울 뿐인 거죠.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향적인 아이면 어머님이 바로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순한 아이들 예. 이렇게 좀 맞았는데 뭐 어어어 하고 반응을 안 하면 그냥 걔네들은 기질이 유순한 거거든요. 외미러 하고 탁 치는 걸 좋아하지 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자존감이 낮다르는데 네네. 너무 당하고 산다. 그렇죠. 예, 예. 맞을 거다. 근데 유순한 아이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은요. 그것도 걔네들은, 기질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이지 베이비, 디피컬트 베이비 그래서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인데 이제 순한 아이들이 이런데 얘네들은 학교 생활을 되게 잘합니다. 유순한 아이가요? 그렇죠. 어, 왜요?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 이거 숙제 왜 안 해왔어? 근데 아, 네 이렇게 하는 애랑 엄마 이렇게 하면은 학교 못 다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뭔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 뭔가 스타트가 한 발자국이라도 늦은 거 아닌가? 예.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일단 기질하고 자존감하고 이제 구별을 못해서랑 또 하나는 이제 자신감하고 자존감을 구별 못하는 게 있는데 자신감하고 자존감 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감은 예를 들면 편집자님은 누가 방송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아,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한 300명 놓고 강의할 수 있으세요? 그것까지도 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 혹시 저기 간호하는 일 할 수 있으세요? 아, 못 하죠. 네. 자신감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거든요.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그렇죠. 차이. 그렇죠. 나 할 수 있어. 예. 해봤어. 근데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이 나 큰 길 건널 수 있어. 예. 건너봤어랑 나 못 건너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해본 거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경험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오 쟤는 자존감이 높은가 봐 이렇게 그렇죠, 잘못 맞아요.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 예. 아 근데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헷갈리는 용어들 속에서 자존감을 제대로 알려면 그냥 사실 자존감은 예. 원래는 이제 그렇게 관심받던 개념이 아닌데 네.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나 다시 해볼 거야 뭐 실패를 했는데 그래 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원래 무능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간 건데 뭐 그냥 어린 시절에 부모가 얘를 볼 때 사랑스러운 우리 딸 뭐 이러면은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네네. 어머 네가 이걸 했구나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할 필요는 없으나 네. 나는 사랑받을 만해. 그다음에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면 할 수 있을 걸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이 자존감을 높인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붐업하시는 분 있어요. 네. 유아기 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을 만해 이러려면 그 유아기 때 부모의 사랑을 줘야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높아지면 예. 이제 이렇게 돼요. 애가 이렇게 종이를 들었는데 어머 우리 딸 종이 들었네 이렇게 되거든요. 우우우 이렇게. 그건 과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예. 보육기관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그러니까 자존감을 뻥 튀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박수갈채를 보내야 돼.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것도 병적인 자기애가 되죠. 그래서 오 잘했어, 뭐 이쁘네, 어 이거 했어, 뭐 요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높이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아 높이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이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에 너무 취약해져요.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생기는 문제가 뭐 애들이 집에 와서 웁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가 손을 5번이나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시켰어.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집에서 이 엄마는 얘 하나를 데리고 얘가 10가지를 물어보면 10가지를 다 대답해 준 거죠. 근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열에 하나도 대답 잘 안 하거든요. 손 10번 들어도 한 번 시켜줄까 말까요. 예. 그럼 이제 이 양쪽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이 세계에 적응을 못하죠. 이 간극 사이에서 아이들은 예. 오히려 더 예. 난감해한다. 예, 자존감을 높여야 돼 이런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적당한 관심과 사랑?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계속 점점 더 키워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영향력. 경험과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래서 한 초등학교 때쯤 되면 부모가 막 붐업해준다고 애들이 올라가지 않고요. 예. 또래 비교를 하게 돼요. 한 10살부터. 네네. 그럼 부모가 넌 진짜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이제 화를 냅니다. 내가 분명히 보면 쟤보다 내가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 때 걸으면 어머 걸었네. 뭐, 그 똥 가렸네. 예예. 뭐 그때 기쁜 얼굴. 그러니까 엄마가 예. 이걸 걱정할 정도면 애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을 자존감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엄마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오면 자존감이 낮은가? 아 그것도 그렇고 저는 예. 어머니들이 예.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우울한 생각이나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이런 것도 많죠. 아, 내가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았으면 이랬을 때도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맞아요. 뭐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예. 우울과 불안을 겪거든요. 우울과 불안. 예,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화도요. 아, 그렇죠. 화까지. 아니, 화는 기본이. 화는 기본. 그리고 이 본인의 자존감 낮은 게 아이한테 혹시 영향을 주시긴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낮으려면 예.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뒀다든지 그 뭐 친구들 모임에 안 나. 그러니까 그 정신과나 이런 임상 심리에서 네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적응을 해 주거든요. 나 괴로워하지만 회사 다녀. 일하기 괴로우시죠? 예, 그럴 때 많죠. 예, 그리고 예. 내가 꼭 잘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도 다녀요. 예. 그러면 적응된 건가요? 저는? 그렇죠. 적응이 높은 예. 사람인가요? 예. 그냥 이걸 못했다는, 못해서 속상한 게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못했다고 뭐 지적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냥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 나는 아닌가 봐. 뭐 이제 이러면서 뭔가 적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존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아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이도 어떤 현상 문제 정도가 됐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존감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애건데요 뭐. 아니 자존감은 애건데 왜 엄마가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이한테 생기는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 민감하시잖아요. 또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많이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실패의 경험요. 어렸을 당연하죠. 때. 왜냐하면 이제 실패나 실수를 하는 건 우리가 전 평생에 걸쳐서 겪는 일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부모 슬하에 따르죠. 미성년으로서 부모 밑에 있을 때 겪을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겪을 수도 있는데 미성년 때 겪으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크게 쓰라린 단계까지는 안 가잖아요. 아,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성인이 되면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이런 걸 겪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도와줄 테니까 극복하고 커서 그거를 활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메시지는 좀 뭘 어떻게 던져주면 좋을까요? 그런 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딸이 재수할 때 재수 끝나고 친구한테 간다 이렇게 영국에 유학 간 친구한테 갔는데 올 때 비행기를 놓쳤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울고 불고 하는데 메시지를 뭐라고 던져야 돼요? 그냥 비행기는 놓쳤고. 예. 그래서 일단 너 숙소로 돌아가서 하루를 열심히 잘 놀아라. 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아, 비행기 아니요. 값을 더 내야 되면 내야지, 뭐, 엄마. 예, 아, 물론, 네. 그거는 걔가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조언을 안 해줘서 뭐 이기지 못하는 그건 아니었겠죠. 예. 예, 만약에 근데 제가 성인인데, 뭐, 나 이혼하기로 했어. 그럼 뭐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줄 수 없죠. 없죠. 예, 대부분 이제 20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 부모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겪는 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지 않나요? 이제 아이는 그 상태를 알면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거는 사실 엄마의 초조감이랄까. 아.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뭐 하다가 너 있다가 끝나고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얘가 까먹고 집에 왔죠. 그래서 밤에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내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선생님이 나무라 그랬는데 나 모르고 왔어. 저도 이제 심장이 벌컥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왜 나무라 그랬어? 아, 잘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나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아니 가긴 가야지. 그건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이구나. 그래서 아 그러게 좀 만약에 네가 크게 잘못한 거면 뭐 선생님이 혼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혼난다고 학교에 안 다닐 순 없잖아? 했더니 그러니까 얘가 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를 때는 굉장히 무서워하다가 뭐 혼나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 그 정도 겪는구나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좀 덜 화가 나더라. 아침에 네가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어제 까먹고 못 남았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저는 요건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얘가 아침에 기억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와서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더니 뭐? 그래서 아 너가 뭐 안 남아서 해서 아 그거 선생님도 까먹었대. 아 네. 근데 부모님들이 뭐 이제 좌절이라든지 실패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거를 좀 비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 20, 30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게 겪어보지 않아서요. 사회 초년생이면 당연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적받잖아요. 그거를 마치 존재를 부정당한 것처럼. 뭐냐면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면 지적을 내가 당한 거에 집중하지 왜 지적당했나는 생각을 안 해요. 같은 맥락으로 교수님께서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좌절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그렇죠. 같은 의미인가요? 좌절 내구력. 좌절을 참는 능력. 네. 좌절을 참는 능력은 똑같이 좌절을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근데 거기서 우는 애가 있고 일어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돌뿌리에 걸렸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애로 키우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넘어졌어 일어나. 아 부모가 메시지? 네. 네. 그리고 여기 돌 많어. 그것도 습관이 될까요 교수님? 아 그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면 아 이거 벌떡 일어나는 적정량의 좌절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이 이제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1학년짜리 애한테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좀 과하죠. 근데 과제를 안 갖고 와서 너 왜 과제 안 해왔어? 내일까지 꼭 해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애들마다 뭐 기질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까다로운 기질이 좋지 않은 게 딴 애들은 넘어가는 자극을 얘네들은 되게 과하게. 그래서 그냥 다수의 애들이 받는 정도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평균 정도로 받아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도 너무 잘 보시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그렇거든요. 저희 공식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고민이 날로날로 쌓이는 부모님들한테 어떤 메시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를 둘 키워봤는데요. 첫째는 웬만하면 이제 육아소에 있는 지침? 근데 뭐 요즘 같은 건 아니고요. 타놓은 지 30분이 된 우유는 버려라. 뭐 그런 거 상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걸 웬만하면 지켰는데요. 둘째는 약간 이제 느슨해져갖고 그냥 먹였는데 안 죽더라고요. 저도 첫째는 패스트푸드 안 먹고 있는데 둘째 막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잠재력이 무한해서요. 부모가 웬만큼 노력해도 죽지 않습니다. 큰일 안 생겨요. 그냥 부모가 뭘 잘못해서 얘한테 큰일이 생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반대로 엄청 노력을 해도 또 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도도 아주 낮습니다. 부모의 걱정을 좀 덜어주는 메시지를 주셨네요. 예, 그리고 뭐 너무 심심하시면 예, 심심. 저는 이런 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애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하면 할수록 네. 예, 그런 부모 거 역할을 예, 잘한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너무 옛날에 비해서 집안일에 투여하는 노력이 줄었어요, 노동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얘 거 갖다가 놓고 빨고, 이렇게 전구 놓고 꼬매고, 네. 뭐 맛있는 밥 해주고, 이게 하루가 다 걸렸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건조기 있고, 예. 뭐 세탁기 있고 다 있죠.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있고. 이제 막 괜히 막 손빨래 하고, 막 과자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노동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에너지 총량 법칙일까요, 교수님? 에너지는 다 있으니까 예. 예전에 이 남았던 집안일을 안 했던 이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셨다는 다 집안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왠지 육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고 맞아요.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숟갈밖에 안 먹으면 막 화나서 막 숟가락 던지고 옛날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부모 역할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은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달한 건데 예. 거기에서 남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의 덕으로 남는 시간을 뭔가 고통스럽게 육아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즐겨도 될까요? 즐겨야죠. 그 에너지를. 내가 비싼 그거 샀는데. 네, 오늘 조선미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학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